조수는 좋아서 하는 우클렐레. 오늘은 고고 리듬을 배워볼게요. 고고 리듬은 한 박에 다운업을 두 번씩 해서 한 마디에 총 16번의 카운트가 들어가요. 엄청 복잡하겠죠? 하나, 둘, 둘, 셋, 넷,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이게 한 마디 안에 들어가는 횟수입니다. 아, 이 중에서 점선으로 된 건 소리를 내지 않고 치는 실력만 하고 실선으로 된 부분만 소리를 내는 거예요. 책을 보면서 천천히 한번 따라해보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다시 한번 해볼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이렇게 치는 겁니다. 약간 빠르게 하면 이렇게 들려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자, 여기에서 셋과 일곱의 첫 번째 박자에서 악센트를 넣어주면 리듬이 훨씬 살아나게 돼요. 보여드릴게요. 하나, 둘, 셋. 여섯, 일곱, 여덟. 이렇게 빨리 보여드리겠습니다. 고고 리듬이었습니다.